보여준 것이 한이야. 영감. 아이고, 나 먹었니?
영감 여보. 그리야 반. 야, 우리 여자친구를 가시오. 내가 따뜻한 저녁 밥 챙겨드릴게다. 따뜻한 저녁밥. 아이고 여보시 얼마 만에 먹어본 밥이여. 아 그리야. 어여 가느라고. 여보 여보 마들아. 어디 갔다 이제 와. 어디 갔다 이제 와. 나가서 진 녀석의 집을 만나고 이제 와.
새끼는 잘 크고 있는가? 잘 크고 있지라. 이삐 이삐 냄삐. 옆에 시방 나요. 그번에 보리밭으로 가더라고. 어, 그만이. 아니 나 지금 그번한게 암시로 보리밭으로 가더라고. 아니 너라고 사람이 많이 보내서 몰라냐고. 에이 얼른 가더라고. 뱅덕이네. 한 번 부르면 피가 날 곳이 또 어디를 마시러 나갔다냐 그냥. 아 뱅덕이네. 마 자네여 뭐다다가 왔는가 이렇게 숨을 헉거린가. 뭐다다가 왔어? 우리 뺑덕이네밖에 없어. 아 그럼 뺑덕이네. 어? 나는 늙고 자네는 젊어서 내가 먼저 해줘라 하고 뒤져불면 자네 어찌란가. 아이고 영감왕의 식사는 물었는 사바. 아? 아까는 찐바. 어? 나도 영감따라 콱 뒤져불지 나온다. 우리 뺑덕이네가 열려요 열려. 아 그럼 뺑덕이네. 어? 내가 또 쫙 멀리 가게 되면 자네 어찌란가. 아이고 옆에 종부랑이 체이라도 말리라도 따라가지 나오라. 우리 뺑덕이네가 열려가 아니라 팽여요 팽여. 아 그럼 뺑덕이네. 에? 그 자네 그 옆필 종부란 뜻은 알고 있는가? 왕마 나 지금 무시어요? 알아? 알지 그럼. 어? 옆필 종부 여자는 필요하면 동범하고 붙어서 수 있다. 그 자네는 그러고도 남을 여자시. 아 그럼 뺑덕이네. 아? 내가 천문갔다 오다 들어본 게로 황성에서 맹인 잔치가 열린다고 하니 아이 노자 떤더 두둥하니 춘다고 한게 그 난 나설 것인디 그 자네도 따라 나설 것이지? 나서야지 나 나서야지. 아 근데 영가 우리 둘이 가면 시신도 하고 영가 대표 되신 분한테 시키면 우리 천문도 아랫마을에 황봉사도 데려가신다 그래. 황봉사? 예? 황칠이? 예? 그 귀신 오래비 같이 생긴 놈? 예? 안디야? 와? 와? 멋이 좀까 껄짝지근이야. 나도 안 가! 뺑덕이네. 후딱 가서 데꿔서 내가 자네 말 거에 가는 거 봤는가 해. 나 그럼 진짜 후딱 데려오네? 후딱 데꿔서! 불 붙이고 하는 거 무장해도 빨리 도왔네? 아니요 간만이요 심형. 간만이나 뭐나 갈 길이 먹게 얼른 세비 들어들어. 어, 잠깐만 기다려봐봐. 내가 부른 뜻이 있어. 어? 무엇을 불렀어? 에? 아, 기다려봐. 뭐 콜택시? 어, 콜택시 불러? 김시모. 안녕하십니까. 안전하고 신속히 보시는 서울 콜택시. 아니요 서울 콜택시. 이 사람아 콜택시가 얼마나 비싼지 콜택시는 부르고 지랄이야. 아이고 깜짝아 해저도 유명이다. 어이? 아니 숨지 않은 다리로 황성까지 가려고 얼마나 뻗쳐갔어. 아 그래서 내가 콜택시를 준비했지. 아이고 그랬어. 자 영감은 여기 앞에 앉고 황은 여기 뒤에 따라만. 뱅댕이네. 아니 멋이 조금 안 맞네요. 황칠이가 앞에 앉고 내가 자네랑 뒤에서 알콩달콩 가였으니 멋이 조금 안 맞아. 어째 내 깊은 속을 몰라준가 봐. 아니 은가 앞에 딱 앉아가지고 시원한 바람도 쐬고 좋은 경치도 구경하고 가라고. 연명하게도 생각했다. 앞만 보는 봉사가 무엇을 구경한다고 지랄이여. 그럼 나 생각하는 건 자네밖에 없네. 기사양 멀리 출발하더라고. 아, 안전팀의 시간. 아, 그래.